그것에 대해 대답해 드린다라는 컨텐츠인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방송을 매일매일 오기도 힘들고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방송 중이지 않으면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은데 방송에서 물어봐도 되나 싶을 그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 나는 내가 이유가 또 채팅창을 잘 못 보니까 이유가 채팅창을 또 못 보니까 그대로 넘어갔던 그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인데 뭐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이틀 전에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이요 안녕 아들들 지금 좋아요는 70개 댓글은 50개가 달렸는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컨텐츠가 뭐냐면 요것들을 댓글들을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개를 뽑아서 대답해 드리는 겁니다. 예. 몇 개를 뽑아서 대답해 드리는 약간 그런 걸로 가려고 합니다. 뭐 선수도 되고 다 됩니다. 모든 질문 이호영 거기 어때요? 거기 괜찮아요? 거기 좀 크나요? 약간 이런 질문들은 그냥 방송에 쓰지 않고 넘어가겠지만 다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대답은 아니고 다 대답은 힘들고 거기에 대한 몇 개를 한번 좀 뽑아서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댓글 쭉 볼게요. 제독신이 오늘 영상에서 이호는 초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우리의 이호영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만간 맞짱 떠야죠. 예, 조만간 맞짱 떠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맞짱 한번 떠들어가 겠습니다. 자 일단 20살인데 결혼 일찍 하고 싶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고 집도 오유 20살인데 직장도 다니고 집도 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은 어떨까요? 새 아이 아버지께 여쭤봅니다. 조금 더. 왜냐면 20살인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으면 그래도 만남이 조금 한 그래도 한 1, 2년 정도를 만나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더 많이 알고 아직 20살이면 해야 될 게 많아요.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123 전술에서 LF, RF를 썼을 때 컴팩 플레이하고 싶으면 개인 전술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아우지 LF, RF 전부 다 침투 뒤에서 침투 뒤에서 침투 걸면 돼요. 다음 생에도 피파 프로게이머 하실 건가요? 아니요 회사 열심히 다닐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회사 열심히 다닐 것 같아요. 어우 말리고 싶어요 지금 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왜냐면 뭔가를 하면서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주업으로 꽉 쏟아붓는 거는 어린 나이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늦게 했잖아요. 늦게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늦게 하는 거면. 자 솔직히 호러스 마크인가요? 마크 아닙니다. 올려드렸죠. 영상 보시면 영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선수가 만능인가요? 굴리트 빼고 대장팀 하고 싶어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패스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 개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뭐 저는 굴리트 말고 만능은 없는 것 같은데? 그치? 굴리트 말고 뿌꾸 믹슈 무조건 믹슈 얼굴이면 키는 뿌꾸 얼굴 믹슈 믹슈가 잘해 형이 잘해 골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축구팀이 있으신가요? 아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었는데 요즘은 토트넘이요. 우리 같은민 때문에. 이호영님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EACC 스프링 대회에서 올킬 하실 때 보면 패스가 빠르고 시원시원하던데 그건 비밀 유지인가요? 아니 그때는 자신감이 넘쳤고 손가락이 조금 더 젊었어요. 자 이호님 옛날이지만 P1-3 EAC 우승 느낌 기분이 궁금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트로피를 딱 드는데 와 감동이 와 눈물 안 날 수가 없어. 스포트라이트 남 봤잖아. 아 이거에 대답은 뭐 지가지 입으로 한 20번 한 것 같은데. 와 형 그때 그 기분 아세요? 내가 안 해본데 어떻게 알아? 아 물어보자. 그 질문한 사람 불편하네 진짜. 답해주는 거. 너의 이로지 걸린 것 같아 지금.
취향이 잘 됐다. 자, 일단은 K리그 팀들 중 어느 팀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전남에 있었기 때문에 전남 드래곤즈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거는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피파 할 때 멘탈 관리법 이건 아무도 다루지 않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멘탈 관리법이요? 게임을 즐기면 돼요. 패배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왜 이래! 이게 뭐야 이거! 아이 야씨! 아이! 아 이거 뭐야! 야 멘탈 야 이거 정찰 이거 정찰 이거 정찰해 나 할 수 있어! 멘탈 잡아 멘탈! 피파 대회 준비 때 몇 시간씩 연습하셨나요? 프로게이머들 대회 준비 연습 방법 궁금해요. 이거 궁금하시겠다. 이게 형님 근데 20억 팀 어디로 갖고 이거는 이런 거는 제가 답을 해드리기 힘든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말합니다. LH 또는 TT팀 TT 단일 LH 단일 뭐 이런 걸로 맞추는 게 좋다고 봐요. 호영 독신이 된 이유 저는 대독신이 아니에요. 자 LH 지단 좋습니까? 그리고 가격 곧 떨어질까요? LH 지단이 뭐 다음 주에 LH 지단 누구에게는 좋은데 누구에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봤는데 뭐 어떤 사람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 안 좋다고 하니까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지금 정도면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호영 진짜 궁금해서 근데 여자를 얘가 셋이다 얘가 현역 팀 중에 가장 성능 좋다고 느끼는 팀 탑5 현역 팀 중에 가장 현역 팀 중에 이거는 컨텐츠를 다시 뽑을게요. 예, 이거는 컨텐츠로 뽑아 올려드리고 하죠. 감사합니다. 이분한테는 좋아요와 하트와 댓글 달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좋네요. 영상으로 뽑아서 올려드릴게요. 현역 팀 이런 것도 있었네. 야 이거 되게 좋다. 괜찮네요. 언제부터 탈모였나요? 피파 하고부터. 피파 열심히 하고부터. 피파 프로게임 하고부터. 예, 직접 보신 여자 BJ 중에 누가 제일 이쁜가요? 패스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건 좀 그냥 물타기 당할 것 같아서. 호영 질라탄 베테랑에서 급여 때문에 LH가 차이 없어요. 1카 여러분들 호영 질라탄 베테랑에서 급여 때문에 LH 관리하는데 차이 심해라고 말씀하시는데 1카는 차이가 심한데 5카는 굳이 베테랑 시즌을 안 가셔도 돼요. LH 쓰셔도 됩니다. 베테랑이 너무 비싸니까. 하지만 베테랑이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면 베테랑 가셔도 되는데 차이 지금 굳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아요. 2호가 좋아하는 선수 탑5. 이것도 괜찮네. 내가 좋아하는 선수 탑5. 좋아하는 선수 탑5.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고려해볼게요. 이거는 고려해볼게요. 왜냐면 이건 상의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무조건 나올 것 같거든. 이거 탑5 현역 질문들 진짜 너무 좋다. 제가 무과금인데 운도 없고 BP를 계속 써가지고 10억 팀 하는 게 소원인데 10억 최고의 팀 전술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돈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10억 팀이면 TT 단일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전술은 본인에게 맞는 전술을 써야 되는데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술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10억이면 TT 단일이 최고입니다. 백승구장이고요. 방송 보는 친구인데 앞으로의 장기적인 방송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피파가 게임 내에서 꼭 고쳤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피파가 게임 내에서 꼭 인게임의 그 서버렉 체감 선수 체감에 대한 부분 꼭 고쳤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는 현질 유도하고 이러는 거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인게임이 잘 돼야죠. 인게임의 그 플레이할 때 그 서버렉 선수들의 체감 이건 꼭 고쳤으면 좋겠어요. 호영님의 멘토가 있어요. 저는 멘토요. 어디에서 멘토로 인생의 멘토인가 프로게이머의 멘토. 프로게이머의 멘토는 없어요. 사실 제가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책은 좀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봐가지고 모르겠고 영화? 좀 찾아볼게요.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가수? 좋아하는 가수? 저 백지영이요. 개인기 단 1도 못 쓰는 유저인데 공정에서 거의 집니다. 팀이 쉽게 질리거나 그 팀이 잘 안 될 때 팀 바꿔가며 하고 있습니다.
팀은 본캐 미넨 첼시. 어유 팀이 많으시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플레이 스타일은 중거리 플러스 크로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개인기 안 쓰고 피파하게 되셔요. 개인기 보석이 말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개인기 칠 시간에 패스 한 번 더 한다. 그거 저 동의해요. 근데 저는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개인기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워. 중거리 크로스인데 일단은 뭐 팀은 또 좋아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가장 초보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는 선수가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패스하거나 뒤돌아보고 있는 뭐 갑자기 그쪽 보고 패스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고치면 좀 좋은 것 같고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좀 애매하네요. 넘어갈게요. 현 가격대별로 제일 좋은 스쿼드 한번 짜죠. 오 이건 여기다 좀 짜기가 힘든데 50억, 80억, 100억 이런 식으로 가격대별 이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볼게요. 이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인생 연대기가 궁금해요.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받는 것은 무엇이 있고 해소하는 방법도 궁금해요. 스트레스는 뭐겠냐? 피파 그럴 때 피파 그럴 때 그러고 해소하는 방법은 먹거나 술 마시거나 방송에서 욕 한번 시게 하는 거. 예. 인생 연대기. 저는 운동을 했었고 회사를 다니다가 취미로 피파를 즐기다가 우연찮게 챔피언십을 나가게 돼서 프로게이머의 그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잊지 못해서 프로게이머로 전향을 한번 해봤다가 올인을 했다가 지금 이 모양이 꼴. 지금 이 모양이 꼴이고 무관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형, 호영은 왜 스쿼드를 많이 안 하시나요? 스쿼드 좁아 그러면 좁아야지 하지 뭐 들어와야지 들어와야 뭐 요새 뭐 10억 20억 이런 거 말고 그래도 한 요즘은 솔직히 뭐 인벤트로 해가지고 버닝 해가지고 솔직히 뭐 10억 20억 버는 건 조금 괜찮다라고 보거든. 나는 열심히만 하면 최소한 그래도 요새는 한 5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100억 이상은 다 해요. 100억 이상 주시면 다 합니다. 저 이렇게 해서 피파 때문에 걸렸다. 피파 때문에 왜 탈모 이야기 맨날 나와. 피파 때문에 피파 하다 보니까 탈모 안 걸릴 수 없어. 야 피파 하면 개빡치는데 탈모 안 걸리겠냐? 어? 피파 계속 하다가 피파 프로게이머 되고부터 탈모 왔다고. 어? 탈모 오겠냐 안 오겠냐? 아 또 갑자기 마지막에 또 이거 훈훈하다가 이거 열받아 버리네. 나가 이 새끼야.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를 제가 이렇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했는데 예, 이런 게 또 여러분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또 좋으면 또 지금까지 뭐 궁금했던 거 여기에 없는 질문들 뭐 있으시면 저한테 또 질문해 주시면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